물 좀 떠야지. 좀 기다려주세요. 어, 안녕하세요. 아차가차, 아차가차. 비 와, 아직도? 응, 엄청 많이 와요. 안녕하세요. 비 엄청 많이 와요. 아이고. 머리 잘랐네. 어? 아니요, 오빠 아닌데? 아무거나 막 던진 거지, 오빠. 아, 뒤에서 보니까 짧아 보여가지고. 왜? 아닌데. 섬세한 척은. 섬세한 척은. 이래서 솔로야. 엘리베이터 앞에서 위원님 봤어요. 아, 그러게. 칸. 부여했네. 안 했어. 아무것도 안 했어. 이틀 전이랑 똑같은데. 다 던져보자. 다 실패. 헛발질. 눈썹 정리? 안 했어. 세수했네? 라고. 맞아요, 세수했습니다. 손톱. 손톱 안 했어요. 안 했고요. 양치했네, 뭡니까? 살아있네. 태진 언니 오늘 립 뭔가요? 예뻐요. 이거요? 아, 스몰 토크 괜찮다, 그치? 립 오늘 뭐야? 그거 뭐지? 언니 그거 말해도 모르지만 물어볼 수 있잖아. 뭐? 에, 아니, 입생로랑. 입생로랑 9호. 9호. 나는 에스티로더랑, 에스티로더랑 입생로랑이랑 너무 헷갈려. 9호. 9호구나. 9호. 아, 9호구나. 아, 어, 9호. 9호. 비싼 거 쓰네. 그거? 비싼 건가? 그거 하나밖에 안 써요. 그게 제일 잘 맞더라고요, 저한테. 9호가 좋지. 아, 그 9호. 여러분이 보내주신 구호 문자 오늘도 계속 도착하고 있는데 아직 다 못 열어봤습니다. 우와. 너무 감사드리고요. 떡은 너무... 다 나간 거야? 떡은 아, 누가 보내주신 거야? 아주 맛있다고. 진짜 맛있었어. 어. 누가 보내주신 거야? 어디서 사신 거지? 궁금해. 감사합니다. 저희 라디오 센터 전체 많은 제작진들이 나눠 먹을 정도였고요. 그리고 참깨라면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저희 아나운서 팀에서도 엄청 같이 먹고 있습니다. 쌀도 쌀은 어떻게 하는 게 그 좋은 건지 제가 잘 뭘 처음 받아봐서 보통 기부를 많이 해요. 근데 보통 기부를 하면 그게 기부를 그분들이 하고 우리한테는 모형을 보내준다 그러는데 맞아 맞아 진짜 쌀이 왔어요. 그 말은 밥을 해 먹으라는 거예요. 밥이라도 밥을 잘 챙겨 먹으라. 밥 좀 챙겨 이렇게. 먹으라는 느낌인 것 같아서 오빠 진짜 사랑받는 아나운서다. 기부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너무 행복하겠다. 아, 그러네요, 정말. 그리고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네. 사람이네요. 쌀도 그 저희 아나운서 팀 선후배들과 좀 나눴습니다. 측은 측은심이 많죠. 그
그게 다 사랑이죠. 뭐. 애정이 있으니까. 공양미? 공양미? 측은지심이라도 감사하고 챙겨주신 분들 역시 여러분밖에 없다는 것. 근데 어쨌든 그 배텐 청취자들의 그 성비는 누가 봐도 9대1 정도로 보이는데 잘 쳐줘도 다 남남 선물은 보내주신 거죠. 선물은 한 5대5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여자분들은 선물을 잘 챙겨주시지만 남자분들이 챙겨주시기가 어려운데 하나 근데 야, 그 여러분 진짜 대단해요. 하나 약간 빠직한 편지가 있었어요. 뭔데? 딱 편지에 성재 오빠 이러고 이제 하트로 이렇게 붙어있는데 뜯었더니 남자 거였어. 순간 찢을 뻔하다가 아 진짜 웃기다. 오빠 사랑해 라고 썼는데 안에 보니 형제 오빠하고 하트 스티커로 이렇게 붙여놔서 의심하지 않고 그 필체 자체도 약간 그 여자 느낌의 아기자기한 거였는데 열어보니까 남자였어. 할게요. 토크 라디오 배성재 6 5 4 3 2 1 그 아드님을 바꿔주세요. 제대한 지 이틀밖에 안 된 아드님. 아, 나 이거 봤어. 이거 누가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아하는 여자 아이돌 그룹 누굽니까? 아이리지요! 아이리지요! 안녕하세요. 5월 22일 화요일 배성재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레드벨벳의 빨간 맛 첫 곡으로 드렸습니다. 오늘 10시를 알리는 사운드 오브 10은 군대 저녁 선물로 아이린과 영상 통화하는 소리 한 끼 줍쇼에 나온 내용이었습니다. 전역한 지 이틀 된 분한테 가장 좋아한다는 걸그룹 레드벨벳의 가장 좋아한다는 멤버 아이린 씨와 영상 통화를 연결해줬더니 득음을 하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네, 최고의 저녁 선물인 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 더 좋았겠지만 네, 여러분 이런 저녁 선물을 받을 수 있다면 군대 다시 한번 더 가실 건지 아니요? 라고 하시겠죠 당연히. 네, 그건 아니죠. 예. 우리가 그 앞에서 또 냉정함이 잃지는 않습니다. 네. 안 간다는 분들이 지금 100%입니다. 예. 미쳤냐고. 네. 남이춘 와도 안 가는 무슨 말이죠? 예. 자 아무튼 그냥 한 말이고요. 오늘이 부처님 오신 날이라서 오늘만큼은 어떻게 군대에서도 좀 편안하게 계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화요일 아재판도끼 나 미스 춘향이야 윤태진 씨와 함께 할 겁니다. 추억에 젖어들고 싶은 분들 오늘도 함께 하시고 코너 전에는 문자 소개 프리 선언이 있습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보내주세요. 공짜인 고리나나 모바일 메신저도 열려 있습니다. 상품 소개해드리죠. 식사를 연구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배성재 태는 공무원도 자격증도 에듀윌, 패스트캠프, 반올림 피자샵, 세가지 맛 디디치킨,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무원, 노랑통닭, 유한양행 해피홈, 피자 알볼로, 난닝구닷컴, 메리케이 코리아, 5588-5588 대리운전, 원할머니 보쌈, 체리씨 가구, 포스코 건설, 라운 건설 주식회사, 미래세떼우, 파리바게뜨, 우정사업본부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4연 타석 아직 들어서지도 않았고 응? 중계도 하나 하고 와서 지금 죽겠어.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 0933님 성재형 이번 러시아 월드컵 대한민국이 어디까지 올라갈 것 같나요? 오, 있습니다. 8강. 예. 이강현님 이번에도 지브즈가 챔스 결승 중계 지상파에서 하나요? 하고 싶은데 안 합니다. 아쉽게도. 1287님 친구들이랑 마라샹궈 먹으러 갔는데 저만 맛있게 먹고 다들 입맛에 안 맞는다네요. 진짜 맛있는데 이 맛을 모르다니.
이게 어떻게 맛이 없을 수가 있죠? 어지간한 우리나라 입맛에 좀 맞는 메뉴인데 마라 들어가면 거의 다 괜찮지 않나요? 모르겠네요. 5579님 아, 최근에 아, 베라버니는 코 안 커요. 눈이 작아서 상대적인 겁니다. 어? 제 주변에 계신 분인가? 박정성님 손목시계 샀는데 이거 은근히 불편하네요. 매일 차려면 애정이 필요했구만요. 어, 있습니다. 이게 왜 프리선에 왔을까? 그렇군요. 4885님, 요 근래 회사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더니 새치가 좀 났어요. 신기한 게 콧구멍 안에 콧털도 하얗게 나네요. 고민입니다. 어, 4885 차단해주세요. 예.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오늘 차 많이 막히던데 뭐 타고 왔어? 라는 질문에 나 가르마 타고 왔지. 아니, 작두 타고 왔지. 사실은 썸 타고 왔지. 이렇게 받아친 적 있으시죠? 그렇다면 이 코너 함께할 자격이 있습니다. 아재 개그를 아재스럽게 구사하는 아재들과 함께하는 아재들의 공감 타임. 아재 판독기. 축구, 야구 행사는 물론이고 환갑, 칠순, 돌잔치 행사까지 가능한 진정한 만능 행사 테이너 윤태진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윤태진입니다. 네. 어, 배탄절의 감동의 효 콘서트 배디나이 어때서 여운이 오래가고 있어요. 그래요? 네. 인터넷 여러가지 채널에 많이 올라와 있고 아, 중독성이 있다고. 아니 그게 저도 부르고 갔잖아요. 자기 전까지 계속 흥얼거리고 잤어요. 정말. 계속 입에 탁탁 붙어가지고. 효녀 가수 춘숙이라고 하신 분 있고 라이브 할 때마다 반응이 굉장히 뜨거운데 서머헬츠를 이어서 음반제이 혹시 뭐 들어오는 거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것도 네 거의 의리로 한 앨범 작업이었기 때문에 네. 아 그때 그 배디나이 어때서 노래 따서 하루 종일 듣고 있다고 하신 분 있고 어, 칠순 행사 제이하면 오냐고 물어보신 분 있습니다. 노래 제이 노래 제이. 네. 네네네. 아무튼 누나 이 집 언제 나오냐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아무튼 저도 굉장히 감동적이면서도 충격적인 무대였어요. 왜 충격적이에요? 예? 네. 뭔가 좀 충격이 있었어요. 수능 금지곡으로 지정해야 된다고 하신 분 있어요. 중독된다고. 살짝 붙죠? 네. 저도 아직도 귀에서 계속 울리고 있어요. 헤디나이 네. 어때서 이거. 아 그리고 그 저도 어디 막 올라왔길래 다시 한번 동영상으로 봤는데 그 이상한 바이브레이션이 있어요. 네. 뭐야? 네, 그 바이브레이션이. 그 트로트도 아니고 창도 아니고 뭐라고 할 수 없는 그 이상한 트로트 이상한 바이브레이션 뭘까? 그게 제일 중독성이었습니다. 뭘까요? 예, 그 양소리 같은 거 네. 이상한 에코도 안 들어가는 네. 경기민요라고 질문이 있고 네. 아 나중에 암요올맨이나 링딩동 불러달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텐션 점수가 100점 만점이었는데 오늘은 몇 점 정도 됩니까? 오늘 뭐 70점? 그래요? 80점? 30 채우기 위해서 노래 한 곡 하고 시작할까요? 네. 좋죠. 네. 네. 오랜만에 저희가 또 생녹방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맞아요. 네. 많은 분들이 사실 아쉬워하는 경우도 많아요. 사실 남이추는 생녹방이 진리다. 왜냐면 예전에 레전드 그 클립들이 대부분 생녹방에서 나왔었기 때문에 네, 네. 생방송으로 남이추는 억제하지 마라. 신문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어쨌든 오늘 뭐가 나오나 한번 보죠. 주제 소개해 주시죠. 네, 이거 알면 아재다. 탈 것 관련 추억의 에피소드 기억하면 아재다입니다. 비행기, 자동차, 자전거, 기차, 버스, 택시, 범퍼카 등 각종 탈 것들에 얽힌 추억의 에피소드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보내주세요. 재밌는 토크 소스를 보내주신 분께 다이어트 건강 기능식품을 드립니다. 네, 사연 받을 시간이 좀 없다고 걱정했는데 의리의 배텐 청취자 여러분이 사연을 넘치게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추억 토크는 잠시 후 2부에 보겠습니다. 아재 본능 퀴즈부터 만나볼까요? 네, 지금부터 추억의 드라마 사랑은 그대뿐만의 한 장면의 소리를 들려드릴 겁니다. 잘 듣고 문제를 맞춰주세요. 들어보시죠. 코가 아직도 나오네? 그때 그게 아직도 있는 거야? 살짝. 에어컨 바람 쐬면 더 심해지고 그래. 고삽니다. 잠깐 나 좀 보세요. 양 대리님한테 볼 일 없어요. 어 왜 이래요? 열어 게 잠깐 좀 내니까 더 빨리. 싫어요. 야 안 돼. 이 나쁜 놈의 문 열어. 야.
그 대포만의 한 장면입니다. 백화점 직원인 신하라 씨가 상사에게 납치를 당하자 차인표 씨가 멋지게 오토바이를 타고 나타나서 구해내는 장면이에요. 네. 차를 가로막아 세운 뒤 차인표가 차 문을 열게 하려고 한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공짜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요즘 보면 거의 그 예능에서 무슨 재현하는 장면 같이 느껴지겠지만, 네. 네. 백화점 직원 신혜라 씨가 납치를, 상사에게 납치를 당해요. 왜 갑자기 백화점 상사가 상사에게 납치를 합니까? 좋아했나요? 네. 그리고 차인표 씨가 오토바이로 구해내는데, 그 오토바이 그 배기음 소리가, 한 소리가 다크나이트예요. 예. 배트맨 오토바이 느낌, 그 소리였습니다. 자, 아무튼. 차를 가로막아 세우고 차인표 씨가 차문을 열게 하려고 한 행동 무엇이었는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보셨어요, 근데 드라마? 이 드라마는 못 봤지만 이 방금 그 차인표 씨가 등장할 때 따라라라라라라라라 이 음악에 그 음 맞습니까? 맞습니다. 리나일라일라 이거 아닙니까? 그 뭐죠? 니나니나 너 리나일라일라일라일라일라 넘메리 아레이데이 닐리리아 어쨌든 이렇게 검지 손가락 이렇게 둘 다 뭐하냐고 둘 다 음치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자, 전염되나 봐요. 서로 욕할 짝이 없다고 네, 막 나가는 것 같다고 하신 분 있고 그게 너무 유명하니까 네, 그것도 그 기억나고 장면 장면들은 별로 생각이 안 나는 것 같네요. 자 오답으로 분노의 칫솔질을 얘기하신 분이 있고요. 하는 거. 그다음에 머리 샴푸질. 꼭꼭 감아라. 그거. 그거. 잠깐만 분노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아 차인표 씨가 옛날에 드라마에서 분노의 샴푸질 한 적도 있었나요? 아니요. 분노는 칫솔질. 그렇죠. 샴푸는 두피는 굉장히 소중하게 다루는 차인표 씨였습니다. 꼭꼭 네. 감아라. 그거잖아요. 그거랑 그 송지효 씨가 같이 나오지 않나요? 맞아요. 자, 아무튼 사랑은 그대뿐만의 공전의 히트를 했던 드라마인데요. 여러분 정답을 보내주세요. 잭스키스의 로드파이터 듣고 오겠습니다. 네, 로드파이터 듣고 오셨습니다. 오랜만에 들은 노래인데, 네, 이 노래 많이 부르시나요? 노래방에서? 그럼요. 이거 어떻게 불러요? 뛰면서 부르죠. 뛰면서? 네, 뭐, 왜, 달려! 이렇게. 앉았다, 이거. 일주일에 몇 번 가요, 노래방? 한 번 갈까 말까 해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아재 보는 퀴즈 드라마 사랑은 그대 품 안에에서 차인표 씨가 차를 세우고 한 행동을 맞히는 게 문제였는데, 정답 발표해 주시죠. 정답은 아무 말 없이 헬멧으로 차 앞 유리를 내리친다 였습니다. 그냥 꽉. 그렇군요. 전형적인. 네. 흑기사 같은 그런 느낌이죠. 네, 배트맨과 크게 다르지 않고. 네. 일본어로 하이바라고 쓰신 분은 무조건 탈락입니다. 예. 헬멧. 네. 물론 헬멧도 우리말은 아닙니다만. 네. 자, 이렇게 차인표 씨가 신혜라 씨를 구해내고 네. 신혜라 씨를 오토바이에 태워요. 그리고 어느 바에 가서 갑자기 색소폰 연주합니다. 저희 끝곡을 오늘 차인표 씨가 연주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예전에 어떤 그 우리나라 대중문화, 대중가요 강의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네. 우리나라가 그 90년대에 그 중반쯤부터 그 재즈 붐이 좀 일었었어요. 근데 그때 그분은 우리나라의 재즈를 도입한 사람은 차인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때요? 네. 이게 너무 멋있어서 재즈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데 아주 촉매제 역할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재즈 명연주자들이나 뭐 대가들이 유명세를 타기도 했었는데요. 진짜 진정한 선구자는 차인표다. 네, 이렇게 얘기했던 네. 게 있습니다. 케니지보다 차인표다. 네. 자, 아무튼 그 이거 방탄유리야 삐삐삐야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요. 이고요. M본부 방영 드라마죠? 94년. 네. 네. 그때 차인표 씨, 신혜라 씨, 이승현 씨, 천호진 씨가 주인공이었습니다. 이거 약간 신데렐라 스토리였어요. 네. 네. 재벌 2세 백화점 이사와 말단 사원의 러브 스토리. 네.
당시에는 굉장히 트렌디한 드라마였어요. 뭐 지금도 이런 신데렐라 스토리는 항상 사랑받지 않나요? 여성분들이 엄청 좋아하잖아요. 남이춘도 좋아합니까? 그 이게 되게 신기하게 뭐 딱히 바라지는 않은데 신기하게 보면은 또 빠져들더라고요. 아 그래요? 저런 남자가 아 저런 남자 나타나나 진짜 있나 이러면서 재벌 2세 사귀어본 적 있다 없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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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없습니다. 건물주 사귀어본 적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요. 뭐 얘기해줄 거 있나요? 뭐요? 뭐 옛날 일 아니 없는데요? 없어요? 알겠어요. 3세 물어본 분 있고요. 없습니다. 저는 다 그냥 네 평범하고 평범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기억에 남는 명장면 중에 하나가 일이 늦게 끝나서 영업이 끝난 놀이공원을 통째로 빌려서 둘만의 데이트를 즐기는 와. 굉장히 진부하기도 한데 지금 생각해보면 좀 화나는 장면이기도 해요. 네. 우리 맨날 줄 서서 타는데 얘네들은 어떻게 저렇게 통째로 빌렸나 생각이 있고 이거 한 방으로 차인표 씨의 지금까지의 그 이미지가 유지되고 있는 거죠? 네. 이때 무명 시절에 찍은 드라마인데 주인공이 돼서 급스타가 됐습니다. 부티나는 외모, 뭔가 유학파 이미지 이런 게 맞아떨어져서 캐스팅했다고 하는데 네. 그 이후에 제가 그걸 본 적이 있어요. 차인표 씨가 군입대하는데 그게 MBC 뉴스데스크에 나왔어요. 차인표 씨가 군대를, 군대를 간다고 그게 뉴스에 나왔어요. 그 정도였습니다. 제가 그게 기억이 나는데 어릴 때였지만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아니 배우가 군대 가는 게 뉴스데스크에? 했어요. 네. 그리고 두 분은 또 결혼하셨죠 이걸로? 맞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만나서 결혼했고 네. 이때 또 가죽 자켓, 오토바이, 색소폰 뭐 이 손가락 까딱까딱 하는 거 다 유행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하지만 저에게는 최고의 차인표 씨의 작품은 노민국, 하얀 고탑에. 네. 그런 건 익스큐즈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최고의 명대사죠. 자, 아무튼 선물 받을 분들은 저희가 선곡표 게시판에 올려놓을 테니까 확인하시고, 다이어트 건강식품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탈 것 관련. 여기서 그냥 노래 듣는 것보다 포커는 날 것 같아서. 아니, 그냥 2부에 할 거를 그냥 할게요, 지필이. 뒤에 사연 읽는 걸 지금부터 할게요. 아, 선 배우고로 끝나겠습니다. 그리고 다이어트 건강식품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1부부터 이 탈 것 관련 추억의 에피소드 최대한 많이 해보겠습니다. 네. 가볼까요? 대본에 있는 거 하면 돼요? 네. 어디 있는 거 할까요? 지금 녹방 중이잖아요. 아, 이 멘트도 해줘요. 어떤 거? 이거? 이거요? 이거? 이거 그 얘기를 하라고? 이부 사실 탈 거 그 밑에 탈 거 주제 얘기하면서 이제 주제 문자를 소개할 거다라고 하면서 여기서부터 쭉 해주면 돼. 2부에 할 거를 미리 땡겨서 하는 거니까. 네. 해보겠습니다. 네. 가볼까요? 자, 여기서. 네. 사실 탈 거라고 해서 이동수단에 관한 사연을 보내달라고 했었는데, 뭐, 사연이 산을 탄 사연. 장난감 탄 사연까지 다 보내주셨더라고요. 네. 같이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네. 것도 저희가 그냥 거르지 않고 가보겠습니다. 네. HMSHOOD89님, 아빠가 처음 차를 사셨을 때 차 안에 있던 필름 카메라와 은색 스프레이 생각나네요. 좋아서 필름 카메라로 찍고 다녔는데 알고 보니 그게 사고 났을 때 증거 사진 찍는 용도였더라는. 근데 이거는 뭐 지금도 많이들 하십니다. 아. 그리고 뭐 폰카로 많이 찍으시고 근데 이제 스프레이 없는 분들이 꽤 있어요. 네. 사진이 있으면 또 스프레이가 크게 소용 없을 수도 있고. 네. 네. 아빠가 CSI냐고 물어보신 분 있는데 네. 수동 블랙박스 이런 느낌인 거죠? 네, 문대희님 아버지가 속고를 베어서 경운기에 싣고 가면 큰 오빠가 리어카에 나를 태워서 뒤따라갔는데 다들 리어카 타보셨나요? 리어카는 요즘으로 치면 오픈카 크크 세상 부러울 것 없었던 대한민국 최초의 오픈카죠. 그 소골 그러니까 풀이죠 풀 소가 먹는 풀. 아. 예, 소골을 이제 베셔서 경운기 싣고 가면 큰 오빠가 리어카 손수레라고 순화하는 게 또 요즘 원칙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뭐. 타보신 분들 많지 않나요? 리어카는 시골에 가면 타는데요. 네, 그러니까요. 항상. 저도 많이 탔고 그 제가 고등학교 때 문학 선생님이 네. 시골에서 오신 분이었는데 네. 이 손수레를 들고 다니시면서 뭐 길에 있는 공병이나 이런 것들을 줍고
뭐 흙을 가져오고 막 이런 약간 군대 행보관 같은 역할을 하셨었어요. 왜 그러시는지. 근데 그때 학생들을 좀 데리고 가셔서 많이 타고 다녔습니다. 그리고요. I'm 아메리카노님. 어릴 적 사고 어릴 적 시골에 살 적에 학교가 멀어서 지나가는 경운기 뒤에 뛰어서 올라탄 후 인사드리고 내릴 때도 알아서 뛰어 내리던 기억이 납니다. 국민학교 저학년 때 애용했습니다. 경운기를 타서 학교를 또 왔다 갔다 하셨나 봐요. 네, 이 지역에서 뭐 농촌이나 이런 쪽에서 생활하셨던 분들은 경운기 분명히 타보신 분들 있겠죠. 네. 아, 오늘 전원일기 특집인가요? 시골에서 사셨던 기억이 새록새록. 이미 뭐 국민학교라고 하신 것부터가 네. 어느 세대인지를 딱 보여주는 분이고 아, 이분 최소 농경 후계자라고 하신 분이 있고 I am 아메리카노니까 왜 마치 난 아메리카노처럼 느껴지는데 경운기보다 걷는 게 사실 빨라요. 맞아. 네, 뭘 싣고 가는 게 아니면. 나다다다다 하면서 네. 가죠. 그리고요. 네, 군우수님이 개조한 리어카에 목마 다섯 개를 나란히 실어서 다니시던 아저씨께 300원을 주고 30분 탔던 기억이 납니다. 끼익끼익 대는 용수철 소리 때문에 동네 아주머니가 시끄럽다고 저희한테 뭐라 그러셨던 슬픈 기억이. 이거 타보셨어요? 저 이거 탄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저는 리어카를 개조한 건 아니었던 것 같고. 아, 좋은 거였나 보네요. 트럭 같은 거 뒤였던 것 같은데요? 그런 것도 있고. 네. 근데 보통은 이런 리어카, 손수레로 이 목마 한 몇, 서너 개 붙어 있는 거를 들고 오셔가지고, 사실 별것도 아니에요. 지금 뭐, 저걸 뭐하러 타지 싶은데, 지나가다가 보면 타고 싶어요. 말이 이렇게 용수철로 네. 매달려 있죠. 그래서 그거 몇 번 이렇게 막 하다가 그냥 내려오면 좀 논 것 같고, 맞습니다. 놀이가 할 게 참 없던 시절이다 보니까. 소리가 엄청 시끄러워요. 이아 이렇게 넘어. 네. 그 앞에서 요구르트 먹으면 꿀맛이라고 하시는 거. 요구르트. 네. 하여튼 이것도 있고 그 트럭에 싣고 다니던 작은 관람차도 있었습니다. 그건 안 타봤나요? 동네 관람차. 관람차. 네. 이걸 아저씨가 손으로 돌려요. 네. 그래가지고 꽤 높이 올라가요. 네. 그래서 그 놀이터에 있는 뭐 정글짐이나 그 철봉 재질, 그러니까 네. 쇠로 만들어져 있는 건데 그거를 들고 와서 들고 그냥 싣고 와서 네. 어디 이제 목마처럼 세워놓고 노래도 틀어놓고 계세요. 네, 본인 뭐 라디오나 이런 걸로 네. 카세트 플레이어로 거기서 이제 한 500원인가 내고 탑니다. 그러면 몇 바퀴 돌려주고 내려오는데 그게 또 그렇게 신기해요. 이거 힘이 엄청 세야겠네요, 아저씨. 근데 이게 돌리는 거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막 힘들진 않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게 참 신기했어요. 아, 배영 슬슬 폼 올라온다고 하시는데. 네, 슬슬 풀리는데요. 아, 네, 트럭 바이킹도 있고. 바이킹이요? 바이킹 있어요. 오. 네, 그건 안 타봤습니다. 네, 신기하네. 네, 아, 골목길 레땡랜드. 네. 김원배님, 소래포구에서 수원 가던 열차요. 노후돼서 흔들리고 느리게 갔던 협곡 열차라고 했죠. 어른들은 협객이라고도 했고 초등학교 때 할머님이 없어진다고 손 끌고 같이 타러 가서 수원에서 서태지와 아이들 테이프 선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다본 적이 없습니다. 이 사진인 것 같은데 와 진짜 오래된 열차네요. 그러네요. 이 사진은 그야말로 전차인데요, 전차. 뭐, 우리 경성 시절에 있었던. 아, 협객이 아니라 협궤 열차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좁은 궤도. 근데 이 사진이 맞나요? 와, 이런 건 진짜 어디 뭐 시대극에서나 보던 그런 느낌인데. 맞아. 타보고 싶네요. 얼마 받냐고, 4달러 받냐고 물어보신 분이 있고요. 배국가 듣고 2부에서 여러분 이어가겠습니다. 도둑을 계속 드시네. 콧물이 나와요. 충주에 뭐 없었어? 탈 거? 특이한 거. 없었어. 방방. 방방? 응. 트램폴린? 응. 우린 덤블링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퐁퐁. 퐁퐁? 동네. 근데 동네가 다 다르더라고. 충주에 뒤에 사연 있죠 이게. 응? 뒤에 아마 네. 사연 있어요. 이상한 네, 사연 있어서 이때 채팅창으로 각자 지역에서 어떤 이름을 네. 불렀는지 제보해주시면 들어갈게요. 배성재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화요일 코너 아재 판독기 윤태진 씨와 추억 토크를 나누고 있습니다. 탈 것 관련 추억의 에피소드 기억하면 아재다.
아, 슬슬 제가 폼이 올라오는 때 일부가 끝났어요. 그래요. 아무튼 윤텐 씨는 지금 나눈 탈 것들 중에 목마만 타봤다. 목마. 사실 목마가 제일 옛날 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 다 저기 어디 놀이공원 가면은 그 위아래로 내려오는 그 회전 목마가 많잖아요. 네. 근데 윤텐 씨는 그 리어카에 묶여 있는 목마를 타고 삐걱거리면서. 네. 그건 타봤습니다, 저도. 슬픈 네. 시절이었네요. 왜 슬픈 시절이에요? 아빠 목마 타봤습니까? 아니요. 왜? 왜죠? 그냥 탈 기회가 없었습니다. 제가 슬픈 질문을 한 건가? 아니요. 저도 안 타봤어요. 네. 저는 그걸 타는 게 싫더라고요. 어, 왜요? 불안하고. 네, 저는 싫었어요, 그게. 어머니나 뭐 아버지 등에 업히는 건 괜찮은데 목마를 타고 올라가서 와! 하는 그런 느낌이 싫었어요. 어! 타본 것 같아요, 저. 사진이 기억나요. 본 사진이. 아빠 목마 타고 올라간 사진. 남친 아니에요, 혹시?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빠예요, 옛날 아빠. 남친. 아빠네. 코드명 아빠 아닙니까? 어, 아빠 미안해요. 네. 태워줬는데. 남이춘 발 뺀다고 하십니까? 아니에요. 네. 알았습니다. 네. 자, 가볼까요? 김준섭님. 요즘은 전동 버전이 나와버린 그것, 킥보드. 초등학교 당시 최신 제품이었던 무려 앞뒤 바퀴 모두 불빛이 나는 킥보드를 엄마를 조르고 졸라 겨우 샀는데 한 달도 못 타서 도둑맞았던 기억이 납니다. 거의 20년 전 기억이지만 전 잊지 않았습니다. 누군지 잡히기만 해봐라. 라고. 부자였네요. 네. 김준선님 일단 좀 돈이 있었습니다. 킥보드를. 불빛 나는 킥보드를. 타보셨나요? 저희 때는 뭐라고 불렀냐면 킥보드 이런 용어가 아니라 싱싱이. 싱싱. 싱싱이? 싱싱으로 불렀습니다. 싱싱. 쌩쌩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저 타보긴 타본 것 같은데 불빛은 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까만색 바퀴. 타보긴 타봤다는 얘기는 분명히 동네 남자애한테 빌려서 타본 그쵸? 게 아닌가. 야, 나 한 번만 타보자. 네. 네. 보통은 이제 남학생들이 뭔가 이거를 교통수단처럼 생각하면서 네. 학원 갈 때 이거 타고 다닐 거라고 바득바득 우기는데 실제로는 들고 다니기 굉장히 귀찮고 힘들어요. 계속 멀리 가면 무조건 잃어버려요. 발로 또 계속 굴러줘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이게 그 손잡이 부분에 뭐 끈 같은 걸로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표현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예. 끈? 예, 인디언들이 뭐 이렇게 뭐 자전거 아니에요? 많이 꾸미는 그런 네, 느낌처럼 네. 수술 같은 거. 예, 그런 거 하는 친구들 많았어요. 그리고 이거 어디 뭐 계단 오를 일이 많잖아요. 아이들 놀다가 그거 들고 다니면 되게 무거워요. 야, 10분만 타보자, 야! 뭐, 이렇게 하는 친구는 많았고. 저도 없었습니다. 예, 비싸가지고 못 사고. 채팅창에 그럴 줄 알고 힐리스 탔다는 분 있어요. 그건 못 훔쳐간다고. 잘하셨습니다. 다음이요? 여기 싱싱이 타신 분 있어요. 오프 더 빌라인 님이 어릴 때 싱싱 타다가 문득 내리막길에서 타면 재밌겠다 싶어서 그 짓을 진짜로 했습니다. 그리고 하수구에 걸려 붕 날아가 넘어졌고 손가락 사이에 돌이 깊숙이 박혀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평범하고 소소한 추억입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베디는 넘어진 적이 없으셨겠죠, 당연히? 저는 별로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 이 킥보드를 위험하게 타는 게 이제 내리막길 가는 거잖아요. 네. 저는 이제 스케이트보드를 많이 탔어요.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이제 오르막길도 올라가고 뭐 못 가는 길이 없었는데 내리막길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내리막길은 이렇게 지그재그로 내려와야 된다. 저는 보드는 S보드. S보드 아세요? S보드 그 스네이크보드 같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움직이는 아, 거예요. 아 이거? 네, 절반 예.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타는 거, 이렇게 타야지 앞으로 나가는 건데 그거 좀 열심히 탔었고 그거 네. 뭐 찍어서 동영상 좀 올립시죠. 올립시지? 올립시다. 있으면 탈 수 있어요. 그것도 친척 오빠가 동생 가르쳐주려고 했던 건데 동생이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타볼래 해가지고 배웠었거든요. 그리고 그거보다 요즘에 작은 거 이렇게 나오잖아요. 좀 작은 거 이렇게 네네. 좀 그거 원피스 입고 타다가 넘어져가지고 그 저 회사 다닐 때 선배들한테 진짜 팬티가 다 보여준 적 있습니다. 정말 홀랑다. 굳이 그런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제 얼굴 보면서 그런 얘기를 꼭 해야겠습니까? 그래요? 팽창이 좀 난리가 났잖아요. 아, 너무 신나서. 네. 아니, 제 네. 추억이에요. 저의 추억으로 만들진 마시고. 네. 왜?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여성분들. 그만하세요. 네, 이 팽창이 있다면.
네. 절대 원피스 입고 스케이트. 저 이 프로그램 표현이 하고 싶은데 제가 저 아무 일 없으시죠. 이거 해야 되겠다. 있었거든요. 있어요. 그것도 친척 오빠가 동생 가르쳐 주려고 했던 왜 건데 이게 말하면 안 되는 거야? 아니 이게 추억 얘기, 최신 얘기 하시면 안 되죠. 추억 얘기만 했어요. 추억 얘기인데. 몇 살 때? 이거? 그리고 그거보다 요 25살? 그러니까. 타볼래 해가지고 배웠었거든요. 안 되지. 자, 여기까지. 그래? 안 돼? 5살이 모르겠는데? 25살이면 다들 지금 성인이라서 안 되는 거야? 아, 우리 추억에 얘기한 거니까 네. 컨셉이 좀 자, 가볼게요. 자. 자, 어디로 가볼까요? 최진영님 거 한번 가볼까요? 최진영님, 자동차 창문 돌려서 내려봤으면 아재. 어려서 놀러 갈 때 동생이랑 빨리 내리기 시합하다가 조수석에 지도 들고 있던 엄마에게 혼났던 기억이 있네요. 이렇게 돌려가지고 창문 내리면. 네. 빨리 내리기 시합하다가 조수석에 지도 들고 있던 엄마에게. 지도로 혼나셨겠다. 굉장히 좀 구체적인 기억이네요, 그죠? 보통 내비게이션이 없던 시절에는 조수석에 있는 엄마가 지도 보면서 여보 이리로 가, 이리로 가. 이러면 아빠랑 항상 의견 충돌이 있죠. 맞아. 지도 볼 줄도 모르면서 이러면서 그러다가 이제 엄마가 저기 저 옆차한테 좀 물어봐 이러면 아빠는 죽어도 안 물어보죠. 자존심이에요. 보통 택시기사님께 물어보지 않나요? 근데 그 길 안 물어보는 게 약간 자존심도 있지만 들으면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네. 저기서요 이렇게 가시다가 그 건물 나오면 그 꺾어 뭐 이렇게 하고 막 얘기하는데 자기들 기억대로 얘기하기 때문에 저한테는 이제 듣는 사람에게는 그 랜드마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 나도 엘란트라 창문 손잡이 열심히 돌렸다고 하신 분 있고 나들이 이퀄 부부 싸움이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자 다음요. 오포맨님. 네. 지하 주차장이 없던 80년대 아버지 첫 차 사셨을 때 비 예보가 있는 날엔 항상 차 커버를 씌우셨지요. 맞아요. 이렇게 차 전체적으로 다 덮는 거 있죠. 네. 지금도 있어요? 뭐 살 순 있죠. 근데 많이들 안 하시죠. 왜냐면 불편하니까. 그것도 막 이렇게 밤에 덮었다가 다시 아침에는 치우고 그게. 근데 이제 뭐 장기 주차하시는 분들이나 미세먼지나 황사가 좀 심한 날 그런 때는 덮어놓으시는 분들도 있고 저도 그 장군차 시절에는 덮어놓은 적이 많았습니다. 예. 와 진짜 채팅창 분들이 정말 배지를 엄청 잘하는 것 같아요. 장군차 얘기가 나오기 전에 장군차 또 얘기할 거라고 와, 사랑받고 계시네요 배디. 이게 사랑받고 있는 건가요? 네. 아 장군님 부르자라고 하시는 분인데 열로 하실 거예요. 네. 이상진님, 탈 것 중에 빠질 수 없는 게 퐁퐁이죠. 동네마다 부르는 명칭은 조금씩 다르지만 주로 할아버지께서 공터에 퐁퐁장을 설치해서 아이들에게 200원씩 받고 뛰놀게 했습니다. 레슬링에서 보던 기술이나 덤블링도 시도하고 가끔 퐁퐁 밖으로 튕겨 날아갈 때도 있었던 후유증으로 땅이 울렁울렁 거리는 기분까지 느낄 수 있는 최고의 놀이기구 한번 퐁퐁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트램폴린. 요즘은 그 피트니스 센터 같은 데 가면은 몸 만들기 용도로 작은 트램폴린을 쓰기도 합니다. 네, 맞아요. 그게 굉장히 운동량이 많아요. 앞에 이렇게 봉 설치되어 있고 그 봉 잡고 이렇게 그런 운동 하나요? 네, 이렇게 잡고 보통 거기서 이렇게 뛰지 않나요? 아, 그렇게도 뛰고 이렇게 이상한 운동인 것 같은데. 아니죠, 맞아요. 폴댄스 얘기한 거 아니죠? 아니에요. 근데 저는 퐁퐁이 아니라 방방이었어요. 아, 충주는? 네, 방방. 이 지역마다 다 다르죠. 네. 방방이었습니다. 아, 지금 제보들이 좀 쏟아지고 있는데, 다들 경남은 퐁퐁이었다고 하시고, 외대 근처는 덤블링, 마포 방방이라고 하시고. 맞아, 방방. 네. 제주도 방방이라고, 수원 방방. 아, 콩콩이 있었대요. 콩콩? 아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퐁퐁을 잘못 들으신 거 아니에요? 저는 그 서초동이었는데 덤블링이었습니다. 네. 거의 저기서 좁혀지네요. 뉴욕 트램폴린이라고. 네, 거긴 당연히 그렇겠죠. 거기서 누가 방방이라고 하겠습니까? 뉴욕이 트램폴린. 네. 시애틀 트램폴린이라고. 당연한 얘기 그만하시고. 예. 네. 그래요. 자, 아, 광주는 점프였대요. 봉봉? 점프? 봉봉도 있었다는데요, 광주? 봉봉. 예.
고척 돔돔이라고 있고 Hey, this is Bang Bang. 그리고 해주면 있어요. 아, 시드니 트램폴린이었대요. 어, 이렇게 배텐을 전 세계에서 듣고 있었나요? 아, 그래요. 아, 리버풀은 체인벌린이라고. 아, 굉장히 가쁜 사이즈. 자, 자, 하여튼 챔피언스 리그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예. 네. 아무튼, 그, 아, 허구현 위원님 돔돔. 그리고 고척 돔돔이랑 똑같은 거죠. 아, 아싸기가 확 치고 들어왔었고. 네. 아무튼, 이거 잘 타셨나요? 저 되게 잘 탔어요. 덤블링도 해봤고, 그리고 이렇게 옆으로 덤블링 하는 거 있죠. 네. 그거를 방방 위에서 이렇게 하면서. 어. 네. 그래서 친구랑 부딪혀서 코피 난 적도 있어요. 친구가. 많죠. 그리고 네. 그 트램플린 그 가장자리에 용수철이 이제 다 스프링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거기 사이로 다리 빠져가지고 막 다치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맞아, 맞아. 엄청 네. 아파했어요. 네. 근데 어쨌든 남자 아이들한테는 거기야말로 진짜 슈퍼 히어로가 될 수 있는 그 느낌을 갖게 하는 놀이기구였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과 같이 방방을 타러 가서 저는 이렇게 왜 한번 넘어지면 끝이잖아요 방방은 그 근처에서 계속 뛰면 걔가 못 일어나고 계속 이러잖아요 네. 그걸 진짜 즐겼던 어... 너무 재밌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엄청 커다란 방방 보기 힘든 것 같아요 가면 뭐 한번 타볼 그 무게 제한이 있지 않나요 요즘은? 어, 무게 제한 없지 않아요? 어르신들도 다 타던데 아 그래요? 어른들도 다 남이춘 공중 돌기 가능하냐고요? 저 어렸을 땐 진짜 가능했거든요. 지금은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공중제비 한 몇 바퀴 돌다 내려왔던 것 같아요. 몇 바퀴요? 네. 아, 꿈, 몇 바퀴를요? 꿈이었나? 꿈이었겠죠. 네. 성재형 추해에 오네요. 네. 와이어 탄 것도 아니고 어떻게 몇 바퀴를 돌아요? 한 바퀴밖에 못 돕니다. 한 바퀴입니까? 네. 근데 그렇게 점프해서 이렇게 머리를 다리 쪽으로 확 하면 이렇게 휙 돕니다. 채팅창에 그냥 내려오지 말지 그랬네요. 어? 아, 성재 또 방방 탄다. 진짜 어이가 없네라고 왔어요. 그래요. 아, 난 위에서 밥 먹다 내려왔다고. MSG가 2개인급이라고. 섬또방이라고. 있습니다. 익스트림 게임 하는 데 가면 그 트램폴린 있다고 하신 분 있는데 어, 저희 재밌겠다. 동네는 이거였어요. 그 덤블링이 있고 그 옆에 뽑기 있죠. 네. 달고나. 그거 하는 분이 이거를 동시 영업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방식이었냐면 여기서 그 뭐 별이나 이런 모양 좀 네. 비싼 거 모자나 기억 이런 거 안 됩니다. 조금 비싼 뽑기를 사서 성공시키면 이거를 한 10분인가 태워줬어요. 오. 그래서 굉장히 그 동기부여가 되는 오셨고 그 장사가 두 배로 잘 됐습니다. 주로 방방과 달려 있는 거 그 목마인데. 목마. 수철 목마와 같이 달려 있잖아요. 그죠 보통 그 뭐 어린 너무 어린 동생이면 거기 올라가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너는 저거 타고 있어 이렇게. 맞아요. 최고의 조합. 아 우리는 슬러시랑 조합했다고 하시는데. 어, 방방 타고 내려오면 봉봉 뭐 퐁퐁 타고 내려오면 머리 아프니까 슬러시 먹으면서 머리 깨지지 개운하게. 않습니까? 빨리만 안 먹으면 슬러시 먹고 저는 항상 진짜 너무 머리가 아파가지고 그 배디 빨리 먹어서 그런 거죠 이렇게 쭉. 예. 전 뭐든지 굉장히 빨리 먹어서. 자, 아무튼 방방 타고 어지러울 때 슬러시 먹고 머리 깨지는 느낌 최고죠. 네. 다음은요. 어, 정진아님, 어렸을 때 살던 동네에 군부대가 많았는데 버스 타면 중간에 멈춰서 군인들이 검문했습니다. 어린 시절이라 군인 아저씨들이 버스에 타서 경례하면 따라하곤 했는데 요즘엔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검문을? 저도 이제 군사지역 뭐 인근에 살진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 전방, 뭐 포천, 뭐 강원도, 산지 이런 데서는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장군 체계 왜 안 하냐고 하시는데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 지금 아 저는 좀 후방 부대에서 몰았기 때문에 저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아, 예. 네 다음요. 어 조성노님 97년도에 버스 맨 뒷좌석은 앞좌석들 높이와 같았어요. 요즘 맨 뒷좌석은 한층 더 높이 있는데 그때 맨 뒤에 앉으면 울퉁불퉁한 길 지날 때 공중부양하고 그랬습니다. 무섭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그때가 아, 좋았는데 맞습니다. 어, 기억나십니까? 아니요. 저는 높은 뒷좌석이었습니다. 버스가. 87년생이잖아요. 네. 어, 90년대까지도 그게 있었어요. 뒷좌석 높이 같은 거. 근데 저는 시골에서 충주에서 자라서 그런지 집 앞이었거든요. 뭐 학교나
뭐 시내나 걸어서 다니거나 그래가지고. 아, 어렸을 때는 버스 이용을 아예 안 했다. 네네, 버스 이용을 아예 안 했어. 어지간하면... 그래서 기억이 잘 안 나요. 아, 그래서 뭐 저기 농촌 지역에 사신 분들이 보통 어, 저 앞이야 그러는데 한 40분 걸어가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아, 그, 네. 그래서 토큰도 분명히 알 텐데 안 써봐서 잘 모르겠고. 네. 옛날에는 그 지금은 버스가 그 왜 좌석이 높이 있냐면 뒤에 엔진이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엔진이 앞쪽에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뒷좌석이 낮게 달려 있을 수 있었는데 이런 얘기를 제가 왜 할까요? 다음요. 어, 스나이퍼 JK79님 예전에 버스나 기차 타면 의자와 벽에 재떨이가 붙어 있었죠. 비행기에도 재떨이 있었다고. 있었어요. 그런데 네. 아니 지금도 그 비행기 잘 보면 옛날 비행기들 보면 이렇게 뭐 이렇게 열리는 게 있어요. 어, 그게 붙어 그게 있죠. 재떨이의 흔적입니다. 예. 여기 그 손 걸치는 팔걸이에 팔걸이 앞쪽에. 어. 지금도 뭐 관광 버스나 이런 거 잘 찾아보면은 그 손잡이 쪽에 재떨이 같은 그 용도에 그 있습니다. 예전에는 90년대 중반까지도 비행기에서 피었는데 비행기에서 피운 건 지금 상상이 안 되죠. 너무 위험한 일인데. 사실 뭐 어디 흡연석을 지정해서 맨 뒷자리에서 피웠다고 그래요. 근데 뒷자리를 피운다고 앞자리까지 안 가겠어요. 그 담배 냄새가. 맞아. 예. 거기 보통 껌 붙어 있죠. 사실 어렸을 때는 그게 껌 뱉어도 되는 데인 줄 알았는데 그걸 나중에 장군차 운전하다가 치울 때 네. 아, 그때 아 여기다 껌 뱉으면 안 되는 거구나라고 깨달았습니다. 아, 훅 치고 들어왔죠? 네. 예. 어, 마이 THFE님? 기차 타면 중간중간 화장실 있는 데서 덜커덩거리며 흡연하던 시절이 생각납니다. 주로 휴가 나온 군인들 전용 자리였는데. 아, 맞습니다. 네. 거기서 그 화장실이 있고 예전에는 기차 타면 그 KTX는 상상이 안 되지만 통로 있잖아요. 연결 통로. 네. 거기가 그냥 열려 있었어요. 어... 그래가지고 보였어요. 밖에가.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지나갈 때. 네. 그래가지고 그 어린 마음에 이렇게 기차를 타고 옆칸으로 갈 때 굉장히 무서웠어요. 어, 닭 뚫려... 떨어지면 어떡하지? 막 이런 느낌. 그 제일 끝은 완전히 닭 뚫려 있잖아요. 아예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그렇죠. 네. 그거는 뭐, 그, 뭐 부산행 같은 거 보면 뒤에 이렇게 서서 마지막 씬에 나오는 경우도 있죠. 초록물고기 보시면 기억이 나실 겁니다. 초록물고기도 지금 보면 되게 옛날 영화 같은데, 그때 보면 기차 씬이 있습니다. 그리고 KOOJAAAAAAA님 도로에서 노란 택시나 똥차를 보면 행운이 온다 꿈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이 있었죠. 노란 택시를 본 날이면 셀프로 하루 운세를 점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있었어요 이거. 노란 택시를 보면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노란 택시 볼 때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고 그랬었는데 정말 순수한 남이춘의 어린 시절입니다. 네. 그래 행운이 온다 그래서 열심히 인사했습니다. 네, 진짜 샤머니즘 대단하네. 근데 그 노란 택시 진짜 보기 힘들어요. 네. 요즘에는 보기 쉬운데 네. 옛날엔 보기 힘들어서. 노란 택시를 보면 옆 사람을 때려야 운수가 좋다고 했다는 분들도 있고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인사. 저는 오히려 그거 있었어요. 그 택시 위에 네. 제일 흔한 게 약간 네모나게 그 모자같이 그리고 그 위에 하얗게 아니 동그랗게 볼록 튀어나와 있는 거 제일 흔한 거 네. 요즘도 아마 택시 위에는 이게 달려있습니다. 네. 요 모양 보면은 효과 그 다음에 그 약간 특이하게 왕관 모양 있는 거 있으면 맞아요. 유효 뭐냐면 유도의 유도용어처럼 네. 그리고 절반짜리도 하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 모아서 하루에 한 판이 되면 네. 하루에 운이 되게 좋다 이런 게 있어요. 아 아무튼 속보 남이춘 범블비한테 인사. 아 진짜 노란 택시는 인사해야 네. 된다. 아니 근데 저는 그 친구들이랑 그걸 엄청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왕관 모양 이렇게 보면 되게 기분 좋고 그랬어요. 네. 서울 촌놈들이라고 하신 분 있고요. 다음요. BYSAM님 내비게이션이 없던 시절 여름 휴가 갈 때 전국 휴게소에서 쉴 때마다 큰 지도를 꺼내서 경로를 짜던 아빠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지도랑 이정표만 보고 어떻게 전국 방방곡곡을 다녔는지 신기해요. 이건 진짜 신기해요. 그렇습니다. 저는 워낙 길치라서 내비게이션도 잘 못 보는데 내비게이션은 길 잘 못 보는 분들을 위해서 만든 거죠? 네. 네, 계속 따라가 주니까. 근데 그거를 잘 몰라요. 뭐, 100m 앞에서 좌회전 이렇게 있으면 100m 앞에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100m의 거리가 약간 감각이 없어가지고, 바로 좌회전 소리만 들으면 바로 그냥
쭉 하다가. 그렇죠. 우리나라 길 중에 좀 애매한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큰 뭐 고속도로나 뭐 진입하는 도로들이 이게 빠지는 길이 한 두세 개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100m 앞에서 우회전입니다 하면은 이게 첫 번째로 빠지는 두 번째로 빠지는 잘 모르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서 갑자기 그 사람이 두 번째 우회전입니다. 이러면 두 번째가 어디지? 근데 막 옆에 골목길 같은 거 하나 있으면 이것도 카운트하는 건가? 고민이 될 때가 있고. 예. 지도만 보고는 진짜 못 다녀요. 그렇습니다. 배디는 지도만 보고 무조건 다닐 수 있겠죠? 지금 뭐 읽은 거예요? 아니면 본인 생각을 얘기한 거예요? 제 생각을 얘기한 거예요. 네. 네. 배디는 못 하는 게 없잖아요. 네. 장군 트릭 빨리 하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네. 장군차 시절에 내비게이션 없이 제가 다 모셔다 드렸습니다. 아. 네. 그래서 어떻게든 저도 그 긴장된 상황에서 길을 헷갈리거나 길을 잘못 들면 불효령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네. 아, 근데 단 한 번도 헤맨 적이 없어요. 네. 다음요. 오소영님. 스카이콩콩 기억하시나요? 일자로 돼서 공중에 위치한 발 지지대를 두 발로 밟고 콩콩 뛰었던 스프링처럼 여기저기 튀어서 잘 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흙 있는 마당에서 삽으로 연습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 스카이콩콩 잘 사는 집 친구들만 가질 수 있는 거였거든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저도 없었어요. 네, 없었지만 친구가 있어서 타봤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거 진짜 힘들어요. 오래 타는 사람들 좀 신기하더라고요. 저도 이거는 오래 못 탔습니다. 그리고 집에 없었고 네. 이거 자체가 좀 저도 저는 딱히 재밌어 보이질 않아가지고 뭐 하는 짓이지? 약간 이런 느낌. 이거 승부욕 생겨요. 그래서 계속 타게 되는 거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막 이걸 사달라고 조르지도 않고 예. 행보관 소환수자고 삽자루로 군대에서 많이 하게 된다고 삽으로는 해보셨죠? 안 해봤습니다. 어? 안 해보셨어요? 딱히 예측 가능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 군대가 허락한 유일한 놀이. 남희수님, 통일호 기억하시나요? 어렸을 때 외갓집이 춘천이라서 경춘선 타고 갔던 기억이 생생하네요. 출입문이 수동식이라서 더울 때마다 출입문 계단에서 바람 쐬는데 부산에서 청량리까지 12시간 걸렸던 열차 타보고 싶었고요. 이젠 새마을호도 사라져서 모든 게 추억이 되었네요. 흑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부산에서 청량리가 12시간이면 무슨 열차일까요? 이렇게 느린 게 있었나요? 이건 좀 이상한데. 어느 시대에 지금. 12시간이면 진짜 오래 걸려. 말 타고 다니신 거 아니에요? 경운기 아니냐고 하신 분 있고. 이런 거, 이렇게 움직이는 열차지.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8살 때. 네. 혼자 부산을 기차 타고 가본 사람이라. 우와. 제가 8살이면 85년이에요. 우와. 남이춘 태어나기도 전입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6시간이 걸렸어요. 우와. 어떻게 8살이 부산까지 혼자 가요? 제가 남다른 그 독립심을 갖고 있어서. 우와. 대단하다. 네. 12시간은 뭐죠? 궁금해서 그래요. 저도. 철도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네. 아, 증기기관차 아니냐고 지금 있습니다. 왜? 그러면서. 완행 비둘기 열차였으면 가능하다는데, 비둘기가 부산까지 가나요? 아, 레일바이크 아니요, 레일바이크. 레일바이크, 발로. 아, 야, 빨리 좀 더 해봐! 이러면서. 네. 자, 토마스가 또, 아, 토마스 열차. 다음요? 네. ENDEAVOR5님. 화장실 변기에 구멍 뚫린 무궁화호와 통일호. 여관에 진입하면 절대 화장실 가지 말라는 안내 방송까지. 우와. 왜요? 저 몰랐어요. 뭘? 구멍이 뚫렸다는 게 그러면은 밑으로 바로 버리는 거죠. 푸세식이라는 건가요? 아니 안 푸죠. 풀 생각이 없기 때문에 기차 달릴 때 분해시키는 거죠. 분해가 되나요? 빠르니까 빨리 뿌리면. 달릴 때 버리는 게 아니라 정말 분해예요? 밑에 이제 돌들이나 거름이 되는 거고 분사식 흩 불리고 되게 신기하다. 예. 그래가지고 그 트레인스포팅처럼 철도의 낭만 그래가지고 네. 막 철도 밑에 이렇게 눕거나 레일에다가 귀대거나 막 거기 이렇게 걸으면서 아 넘어졌다 이러면서 철푸덕거리면 아, 큰일 났네요. 좋은 건 아닙니다. 네. 자 여러분 상당히 탈 것 많이 모르셨는데 왜 이렇게 많아요? 비료 포대도 있고 야 롤러블레이드 다음 주 한 번 더 가겠습니다. 자 광고 듣겠습니다. 이거 여기서 할까 아니면
다음 주 한 번 더 간다고. 그럼 이거 안 하고 그냥? 네, 이거. 그리고 잠깐 이거 발표하면서 그냥 한 주 더 한다고 할까 봐요. 선물 줄 사람은 그냥 뽑을게요. 통일호가 부산까지 안 다녔던 것 같은데. 그래요? 어, 고척동 화사장님이 정보를 주시네요. 통일호 부전에서 청량리 전역 정차로 12시간. 아, 이 철도 마니아시네. 와. 부전역이 그 부산역 옆에 있는 데 아닙니까? 그죠? 12시간. 그거를 그러면 부전에서 청량리까지 타고 다닌 사람이 얼마나 됐을까 궁금하네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덕후들 중에 또 탑급, 탑티어로 꼽힌 게 철덕. 철도. 근데 그게 이해가 돼. 철도는 확실히 저는 약간 비행기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드라마나 영화에 비행기 내부씬 나오거나 이러면 봐요. 아, 그래서 이게 배 좋아하는 분들 있고 해양 덕후, 철도. 근데 철도가 제일 많더라고요. 일본 쪽에서 워낙 많아가지고 관심 0, 1, 0.1도 없는 표정이죠? 아니야. 자, 할게요. 퀴즈 마감인가? 배성재 텐. 자, 오늘 아재판독기 남이춘 윤태진 씨와 함께 했는데 탈 것에 관한 추억을 저희가 짧은 기간에 엄청 많이 받아서 네. 어차피 한 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선물 받으실 분들 소개해 주시죠. 퐁퐁 제보해 주신 이상진님, 돌리는 창문차 최진영님, 노란택시가 행운을 불러온다 쿠자님, 내비 없이 지도 보시는 바이셉님, 통일로 보내주신 남희수님. 네,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자, 오늘 ASMR은 어떤 곡 준비하셨나요? 탈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오늘은 1989년에 나온 시간상 애매하긴 한데 에? 아, 진짜 애매하네. 통일로 보내주신 남희수님. 네. 자, 오늘 ASMR은 어떤... 자, 애를 생각하고 김혜철 출장하는 기차 짧게 듣고 마무리하겠다고 했어요. 네.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자. 오늘은 시간 관계상 김현철의 춘천 가는 기차를 짧게 듣고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ASMR은 아쉽지만 네. 이번 주는 넘어갑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소등하겠습니다. 양 꿈꿈 세 육 다시 하겠다. 아, 예. 내가 인사해? 꼭 소개까지 해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뭐라고? 네? 아니, 어디부터? 다음 주에 뵙겠... 네. 이번 주 넘어갑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기서 인사. 소등합니다. 네. 인사해주세요. 네, 소등합니다. 야한 꿈꾸세요. 아까 그 얘기 박제돼가지고 또 올라간다, 이제. 뭐? 차이프 얘기 올라가겠어, 차이프. 뭐? 차이프. 어, 왜? 그거, 그. 차이프 연주가 있나? 잠깐만. 차이프 연주요? 그렇구나. 없어요, 없어요. 난 되게 웃긴 얘기였네. 차이프. 뭘 연주했는지 모르겠는데. 알지. 그거 하게 됐어요. 팟캐스트인데
과학으로 장난치는 게 창피해라는 팟캐스트. 아, 그리고 요새 과학 누구랑? 팟캐스트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누구랑 그런가요? 아, 비밀이야. 아니요. 아. 그 원래 레이디 제인 씨가 하던 건데. 어, 맞아. 레이디 네. 제인 했었는데. 어, 그거 제가 이어서. 하시고 제가. 뭐 조정수 씨랑 하던 그거. 아니요, 그거. 그거 말고. 엑소랑 과학. 궤도 씨라고. 네, 그 과학자 두 분이랑 같이 해요. 한번 녹음을 하고 왔는데 와 진짜 재밌어요. 뭔가도 재밌게 들을 수 있습니다. 엄청 엄청 진짜 똑똑해지는 기분이 막 들어서 너무 신나더라고요. 이과 개그 하냐고. 네, 막 재밌는 문과는 이야기. 들으면 안 되나요? 아니요, 막 진짜 재밌는 이야기 엄청나게 많이 하더라고요. 왜 여기서 홍보하냐고. 제가 어디 가서 하겠습니까, 여러분? 보니까 1,300명이 듣고 있네. 오랜만에 생녹방 하니까 아주 그냥 무섭게 그래. 소리가 엄청 크게 나네. 역시 무용과 포스. 고독방에 몇 명 있나요? 남이춘 고독방. 저 고독방 한번 들어갔다 나왔어요. 어디? 남이춘 고독방? 아니. 윤태진이라고 돼 있어? 여러분, 고독한 남이춘. 남이춘이야? 여기 있다. 200명이 돼 있어? 아니야, 원래 90명 정도 계셨는데, 내가 들어가서 막 얘기하고 그러고 막 많이 와주셨어. 오빠도 있어, 있네. 나는 뚱캐스터. 귀엽다. 뚱캐야, 뚱캐. 근데 원래 말을 하면 안 된다고. 보내주세요. 원래 말을 하면 안 된대. 그 채팅창을 쓰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 구독방은. 왜 그런 거예요? 원래 그래. 그래요. 그래서 사진으로만 대화해야 된다고 막. 근데 난 그냥 대화했어. 춘숙. 뭐야 이거? 오빠가 춘숙으로 들어온 거야? 응. 와! 배성재 고소할 거냐고요, 그죠? 춘숙, 배성재다. 오! 하이, 하이. 근데 이거 왜 다 채팅하세요?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오빠, 오빠 아이폰 진짜 귀엽다. 귀엽다니? 어. 조금만 이 크기가 가장 잡스 크기라서. 아, 강태 시킨다는데? 강태도 돼요? 내가 나가야지. 이게 배터리가 금방 나가더라고. 이게 SE가 이제 2년이 넘어서 배터리가 되게 약한데 이런 거 해놓으면 배터리가 푹 떨어져. 특히 해외에서. 이번에 새로 나오잖아, SE2. 기다리고 있어. 월드컵 끝나기, 월드컵 가기 전에 나와야 돼. 아니, SE2. 야, 너 주긴 좋지? 네, 네. 아, 이게 X. 이거 X. 노래하는 X. 아까 방송 중에 전화가 와가지고, 뭐지 했는데, 택배를 문 앞에 두고 갔다는 택배 기사님이. 뭐 시켰어? 어? 몇 개 왔다고? 공동생강? 요즘 사실 생강즙이 필요하긴 한데 목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간다고? 누가 왔는데 무시하냐고? 국장님이 누구야? 아, 인피니트 한 번 더 보고 가야 되는데. 어벤져스? 가만히 있어봐. 진짜 재밌어. 세계에서 제일 큰 아이맥스가 시드니. 그러면 인피니티 워 보셨어요? 아니. 저 진짜 말해주고 싶은데. 그 다음에 맨체스터에 있는 것 같은데? 스포하지 마요.
하나만 얘기해드리면 안 맨체스터에서 될까요? 맨체스터에서 봐야지. 하나만, 딱 하나만 얘기할게요. 스포 금지예요? 하지 마요? 어. 진짜 딱 하나만 얘기하면 안 될까요? 안 된대. 고소 안 돼. 스포는 고소 수준이 아니라 매장되지. 인피니티 원. 저는 온갖 스포를 다 듣고 갔어요. 근데도 진짜 재밌더라고요. 안 돼, 안 돼. 전세계 IMAX 스크린 비교. 데드풀 재밌는데 좀 약간 너무 센 것 같아. 데드풀 봤어? 데드풀 1은 봤지. 2는? 2는 아직 안 봤는데. 그러니까 그 코드가 약간 코드가 좀 세 나에게. 그래서 아니 재미가 아니라 미국식 코드여서 런던이 용산보다도 작구나. 드립도 약간 너무 세가지고 재미가 없더라고요. 저는 남자들은 엄청 좋아한다고 하더라. 런던이 작구나. 용산이 엄청 큰 거네. 이러면 용산이 거의 세계에서 한 4위 정도 되네. 1위가 어디예요? 시드니. 2위는? 멜버른. 호주에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링컨 스퀘어라는 게 뉴욕인가? 그 다음이 용산. 호주가 땅이 큰데, 뭐 중국에 그렇다고 있진 않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호주에 휴가 가는 후배가 있어서 그걸 보고 오라고 했어. 너 거기서 그걸 봐라. 인피니티 워를? 응. 분명히 할 테니까. 적어갔어. 용산 다음은 천호예요. 그 다음에 삼산. 삼산이 전주인가? 오빠 용산에 혼자 보러 갔다 왔어? 혼자가 아니었나봐. 그러게. 누구랑 봤어? 혼자 봤습니다. 울지마 배우면 뭐야? 누구랑 봤어 오빠? 여자랑 봤어? 라리리라라라라. 오양준 씨.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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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여기서 이 부정하는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뭐라고 해야 되는 거지? 긍정하면 되는 거지. 오빠도 데이트는 하지. 언제까지 저렇게 살 수 없지. 뭐라고?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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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오늘 목요일인가요? 오늘 오빠 혼자 하는 날인가? 응. 같이 할래? 축하해요, 대장. 근데 혼자 봤어. 너무 슬퍼. 부정한 타이밍을 너무 오래 끌고 너무 슬퍼. 이 숨바꼭질 하다가 못 찾은 그, 잊혀진 그거처럼. 아무도 안 찾아주는. 그 생각에 먹는 응. 아무도 안 찾아주는 거지. 또 왔어, 아니거든데. 응. 나도 느꼈는데. 숨숨 돌리게 하는데. 나도 봤어. 등이 간지러운데. 아무도 돼. 계속 자기 그리고 인기 있는 애들만 울고 웃겨. 인기 있는 애들만 걔도 걔도 앉아 있을 새가 없어. 걔들은 처음엔 안 걸려서 기분이 좋은데 나중 되면은 나도 한번 그리고 그러다가 결국은 한번 오는데 그때 너무 과하게 액션하면 안 돼. 그럼 다시 나는 약간 그때 정말 기다리다가 보면은 약간 이불에 약간 좀 화나 짜증을 조금 내면서 초이 형 경험 난민이에요. 피디님 경험 난민이라고. 누구나 다 그런 게 있나 봐. 누구나 다 아닌 것 같은데. 평생 못 느껴본 사람들 대부분인데 아 그런 애들이 있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 아싸가 모이면 인싸가 된다는 뭐야? 우리 얘기하는 거야?
그 용국 오빠 거기서 팬미팅 한 거야? 아, 나도 그 모임의 정체를 모르겠어서. 오빠도 간 거 아니야? 나 안 갔는데. 아, 오빠 안 갔어? 아, 그럼 그 용국 오빠 인스타에 올라온 건가? 어. 아, 나 오빠 올렸다고 생각했어. 아니, 아니. 아, 우리 베텐 인스타에 올렸겠지? 베텐 인스타에 올렸어. 근데 그 가면 어딨어요? 용국 오빠 죽었는데. 집에 갔다 왔지. 아, 오빠 가져왔어요? 그 오빠 팬분들이 오빠 없이 용국 오빠 팬인지 팬이라고 확신하면 안 돼. 왜? 왜? 엄청 그냥 핑계를 걸고 눈을 팠어. 핑계를 걸고 이제 그분들끼리 그냥 모이는 어떤... 눈을 팠대. 팬이면 눈을 그렇게 팠어. 아픔 봐야죠. 그래, 아픔 봐야지. 아픔 봐야 되니까. 아, 점을 찍을 수도 있는데 그게 눈을 팠어. 하긴 점 찍으나 파나. 팬이라고는 안 했다. 아, 그래, 나는 오빠. 배마겔이 아니라, 느낌상, 배마겔 분들은 안 모일 것 같고, 고독방이 아닐까. 나 그래서 그 가면 속에 오빠도 있는 줄 알았어. 오빠도 없었어. 가면 쓰고 있는 줄 알았어. 없었어. 그분들이 날 왕따 시켰어. 오라고도 안 했어. 오라고 했으면 갈 거야. 맞아. 맛있는 거 사주셨을 텐데. 그럴 땐 카드만 보내면 되나? 근데 오빠 가서 맛있는 거 사줬을 것 같아. 아닌가. 아, 그래요? 그런 따뜻한 멀어, 거 삼성동. 아. 삼성동 아니야. 삼성동이잖아. 노현동. 거기서 거기지. 안 갈 거면서. 안 가, 안 가지. 가겠어. 됐어! 거 봐. 한국인 유학생들만 사주고. 리버풀. 그분들은 정말 반가웠어요. 그 먼 곳에서 밥을 굶고 있는데 그분들 덕분에 얻어먹을 수 있었고. 내수차별 아닙니다. 왜 방송 안 하고 있는데 1400 근처로 갔지? 오빠는 오빠 고독한 방 들어가 본 적 있어? 들어가 봤지. 아, 진짜? 이거 어떻게 찾는 거야? 잠깐만, 채팅으로 찾나? 이렇게. 아, 근데 용국이 형 곱창 먹고 싶다, 진짜. 봐봐. 맛있어. 진짜 내가 먹어본 곱창집 중에 베스트야. 나도. 아, 그리고 워낙 쌍욕을 잘하는 사람이니까 곱창을 좋은 거 쓸 것 같아, 욕하면서. 들어가볼까? 이렇게 완료? 근데 장사가 안 돼. 없어. 뭐가? 아니요, 배달 잘 될 것 같아. 아무도 와, 오빠의 고독방은 진짜로 딱 그거다. 왜요? 채팅이 없고 진짜 고독한, 고독해요. 아니야. 아니? 아니야, 채팅이 있던데? 채팅밖에 안 해. 이거는 그냥 이름인 거고. 어. 채팅을 하면 안 돼. 이거야, 이거. 아니, 아니. 여기서. 배성재? 배설재. 배설재라고 했네. 여기는 뚱캐스터가 있어. 어? 왁서구도 있어. 왁서구. 밥 들어가 봐. 한 명인데? 고독한 왁서구 있어. 아, 나 들어가 봐야겠다. 근데 진짜 한 명 있어. 이거야, 이거? 뚱캐스터. 우와, 이거 보여. 되게 왁서구 한 명 뭐야? 서구 아니야? 왁서구 한 명 있어요. 본인이 아니게. 진짜 고독하다. 본인이 만든 거 아니야? 어떻게 들어가? 여기에. 어디? 아니, 내 이름을 검색하면 베텐 멤버들 방들이 다 같이 나와. 배성재 치니까 고독한 배성재가 있고 고독한 아니, 왁서브가 있어. 오픈 채팅. 오른쪽 아, 아래. 이거. 서구. 고독사. 이거. 리얼 고독. 저게 진짜 고독이지. 자급자족. 모른 척 해줘. 가만 있어봐. 내 이름으로 된 거 중에 아까 본 게 그거야? 11명 들어가 있는데? 고독한 왁서브예요? 내 이름으로 들어왔다. 아니 빨리 나. 아니 어떻게 나. 배성재를 사랑하는 모임이랬나? 아, 아니다. 고독한. 그냥 고독한 배성재도 있어. 이게 진짜야? 이게 진짜. 뚱캐스터가 제일 크게 돼 있는 거고. 아, 그렇군요, 여러분. 35명인데 아무도 얘기 안 하네. 고독한 배성재는. 아, 여기는 엄청 많이 한다. 우와, 엄청. 거기는 채팅만 해, 거의. 아,
여긴 아무도 다들 가입을 까먹었나봐. 박수고요? 아니, 고독한 배성재. 아, 고독한 배성재가? 제가 고독한 방에 어울리는. 짠! 안녕. 와, 오빠 이거 되게 잘 나왔어. 어? 이거 근데 진짜 건버섯이야? 설마. 점인가? 갈아 만든 배성재가 왜 나오지? 이건 어떻게 나가? 그냥 단체 채팅 나가시나? 방이 많네 오빠 엄청. 나가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기가 제일 의심스럽다. 그지? 배성재를 배사모. 응. 이런 사람이 있을 리가 없어. 뭘 꿍꿍이라고. 들어가 봐야지. 우와. 제가 이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거. 이거. 비춰천 겨드랑. 아이고. 성재 오빠라고 하는 사람인데 100% 남자지? 저 나가요. 알았어요. 오빠 엄청 많아. 아니요. 이름이 이정균인데 무슨 오빠야? 가야지. 저 이제 가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나가? 덜렁이들. 됐다. 식탁보 패션이었네. 고독한 우희방 만들자는데. 우희방, 여러분 우희방 만들었어요. 여기 귀여워 진짜. 계속 울고 있으면 돼 거기서. 안돼요. 아 막소고방 흔들고. 아직도 한 명이에요? 이거 진짜 서구가 만든 건가? 뭘 아까 들어갔다가 노잼이 나왔어. 뭐 걔 얘기하고 있어 한 명이? 아니 아무도 얘기를 안 해서 그냥 나왔어. 내일 물어보지. 아, 내일 서구는구나. 내일 왁서구 두 번? 홍진호 하나? 네. 홍진호? 응. 진호랑 무슨 얘기하지? 개그맨 홍진호 씨? 프로게이머입니다만. 너 자연스럽게. 이제 개그맨이 된 거야? 진호로서? 진호 이렇게 막 웃기려고 그런 건 아니잖아. 본인이 그냥, 본인이 짠해서 웃기고 막 그런 거지. 어, 내가 아는 그, 코빅에 나오는 분은 홍진호 씨가 아닌가, 이름이? 어, 아니. 그분, 이진호인가? 아, 그분이 헷갈린 거였어. 아, 진호? 그 진호도 같이 우리 유인학락 했지. 그 진호가 헷갈렸어요. 둘이지. 네. 농진호. 콩진호님. 생각해보면 유인학락이 굉장히 레전드 프로그램이 됐는데 그거 왜 안 해 이제? 4월에 다시 한다고 해놓고 소식이 없네. 방송가에 이런 일이 많죠. 근데 저야 뭐 어차피 저랑 예원이는 그 직원이니까 큰 뭐 그게 없지만 연예인들은 이거 때문에 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홍진호 씨랑은 나 예전에 그거 뭐죠? 진품명품 같이 한 적 있다 한 번. 뭐 그 KBS N에 있을 때? 아니요, 없을 때 나와서. 나와서? 나왔을 때. 아, 그나 아. 그냥 자연스러운 샷이. 하나, 둘. 어쩌다 보니 내 시선이. 추워. 비와, 지금도? 비와. 나는 엄청 많이 왔어.
평범한 샷. 평범한 샷이라니. 이게 너무 뭔가 뭐랄까. 가까이서 찍어. 탈거. 여러분 이제 저 혼자 생방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상견례 프리패스 상처요? 라고 하고 도망가야지. 고생하세요. 안녕. 안녕. 수고하세요.